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Model of Fortune, Automatic RM Generation Lecture 네 번째, Perspectives of Automatic RM Generation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그 AIG에 대한 두 번째 환상, Mass Production, 요거 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Mass Production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Three Perspectives of AIG. 왜 이게 AIG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할 텐데,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Mass Production. 우리가 와, 근데 사람이 Generate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Generate하니까, 뭐 Generate까지는 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뭐 배경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끝났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격이 지로로 간다. 뭐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걱정을 하고 뭐 사이코메트리션도 다 없어지고 아이템 라이터들도 다 잘리고 뭐다 그러는 것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AIG를 할때막 이런 기계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에 아주 cheaper, faster 하고 막 마지널 코스트가 AIG가 있으면 이게 이제 0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퍼드죠.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우리 다 잘렸다. 이제 큰일 났다. 사이코메트리션, 이퀘이팅도 이제 끝났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AIG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게 AIG를 도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를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거를 모든 걸다 리플레이스 할 만큼 일단은 코스트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이 전사적으로 이렇게 AIG를 도입을 할때 부분 부분 해가지고 뭐그 조금 이렇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AIG에 그렇게 뭐 문항이 싸진다고 해서 이펙티브가 그러니까 대량 생산된다고 해서 이펙티브니스가 올라가냐고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항 많으면 칼리브레이션 해야 될거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관리해야 될거 많아지는 거고. 문항이 좋은 퀄리티의 문항이 나왔다 하더라도 하이스테이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려면 하나하나 칼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템 뱅크에서 이제 제대로 일을 하려면 그리고 아이템 모델을 뭐 이렇게 칼리브레이션 하고 어널리시스 한다고 하는데 책도 없고 소프트웨어도 없고 스태티스컬리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배운 게 없는데. 못 배웠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무슨 R 패키지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돌리고 돌리고 해야 되는데, 뭐 돌릴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뭐 짜서 할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또 Automatic RM Generation 연구도 많이 안돼 있는 게 문항이 없어요. Automatic RM Generation을 만든 문항이 있어야지. 뭐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구해야지 뭘 해볼 텐데.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가 AIG 상황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 뭐 연구할 건덕지도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언설턴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지금 유 교수님 하고 계시는 연구의 모카 프로젝트가 왜 좋냐 하면 그걸 AIG로 어찌됐든 간에 20문제, 40문제 뭐 이렇게 30문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리피티드 매저까지 해가면서 다 AIG로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제작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가지고 뭐 스몰 스케일이지만 그렇게 해봐서 이런 거를 이제 알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드냐? 그래 해보니까 얼마나 좋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어나리시스가 이제 충분히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엄청 느리고 비쌉니다. 그리고 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 버리면 poor quality라는 거예요. quality control이 안 되죠. 개수 많다고 high quality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IG를 처음에 이렇게 할때이 이야기를 제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아주 느리고 비싸고 전통적으로 바라보면 예. 그리고 퀄리티가 높지 않습니다.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AIG 안 해도 되겠네. 이제 뭐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뭐 일단 숙제 없으면 좋아하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 새로 해야 될게 없으면 좋아하니까 막 좋아만 하고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어앤 할라디나 선생님 그 AIG 책에서 맨 마지막 챕터에서 많이 하셨어요. 이게 이머징 사이언스다. 그리고 벌리디티의 롤에 대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충분히. 그리고 특히 이제 러닝 사이언스, 러닝 애널리틱에서 AIG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아주 많이 발전 안돼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 에리아, 그 뭐 매스나 이런 건 잘 되는데 다른 쪽에 되는지 지금 이거 아직 확인이 안 돼 있고. 네. 그다음에 different item format.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다양한 item format을 AIG가 지원을 해줄 수 있냐 없냐. 왜 그 example 보면 전부 다 multiple choice거나 뭐 간단한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가장 중요하게 비즈니스에서 cost effective analysis. 단순히 financial한 cost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사적으로 도입을 할 만한 게 아닌가, 긴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unknown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mass production을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사실은 professional하게 안 들려요. 많이 생산되는 거 전혀 좋은 거 아니죠.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아, 여기서 끝인가요? 끝인가요? 뭐,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게 2013년도까지 이야기라는 거야.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2019년도고. 2013년도란 얘기는 2012년도에 책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준비하고 했을 때가 이제 2000년도 초반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쓰고 이제 했을 때가 중후반이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많이 바뀐 이유가 왜 이게 많이 바뀌었냐 하면, perspective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뭐 이게 scientific하고 우리 나중에 이제 뭐 evidence centered design도 나오고 validity나 reliability에 대한 implication이 이것도 아직은 다 discovery가 안 돼 있어요. AIG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validity가 어떻게 높아지고 reliability가 어떻게 우리가 improve가 되는지 안 나와 있고. 근데 이제 그건 이론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그렇죠? 그리고 practical한 perspective는 이제 cost effective analysis인데, 저희가 이게 policy implication이 있냐 없냐, AIG를 들고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interim test라든가 test anxiety라든가, 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curriculum하고 instruction하고 assessment 따로 놓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디지털 교과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이슈는 psychometrics에 별로 상관이 없어 하는 policy에 관련된 이슈인데, test anxiety 뭐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AIG가 효과가 있다는 게 안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그 특히 그러면 이제 뭐 그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를 AIG를 활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지금 이퀘이팅에서 앵커 아이템을 디벨롭할 때 AIG를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그래서 아이템 어나리시스 그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세스먼트 테크닉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테스트 어셈블리에서 예를 들어서 AIG를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이코메트릭 그 전반에 조그만 곳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AIG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안 밝혀져 있어요. 사실 그냥 뭐 서머티브 어세스먼트만 바라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서머티브 어세스먼트를 제작을 하는 그 과정에서라도 AIG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른 사이코메트릭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 나와 있고요. 그거는 이제 practical한 psychometric practice에 관련된 perspective라고 봅시다.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technology. 이거를 AIG를 통으로 기술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게 되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AIG가 어떤 일을 하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digital assessment라든가 아주 이노베이티브한 어세스먼트를 할 때 AIG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AIG는 기술로 바라. 그 기술이 계속 발전했을 때 AIG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어떤 차이가 나나.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문항 만들어주는 건 사이코메트리션들의 역할이니까.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플랫폼이라든가 러닝 애널리틱. 우리가 이제 막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세스먼트를 그냥 하나 시험 하나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assessment 플랫폼을 만들어서 assessment 서비스들이 assessment 막 갖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상황이 되면 AIG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학습 분석에서 AIG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게 이 추가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근데 여기만 기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없고 뭐 여기서 그냥 대충 끝날 것 같다, 컴퓨터를 그냥 우리 단말기처럼 사용하고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종이 시험을 그냥 PDF로 바꿔가지고 시험 치듯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리스폰스나 받고 그런 정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세스먼트가 진짜 그 속에서 뭐 3D로 넘어가고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가고 해서 예, virtual reality로 넘어가고 해서 그런 문항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될 때 AIG의 롤이 어떤가, 그렇게 바라보면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technological한 perspective를 가지고 계시고 그쪽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균형된, balanced된 어떤 그런 입장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론적으로 좋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여기 돈 많이 드니까 안 해야 된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돈 많이 드는 이슈도 여기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지금 모카 프로젝트가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데 AIG를 하니까 돈을 아끼는 부분이 또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걸 만들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시험을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technology integration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그걸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가 이제 융합을 시킬 것인가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perspective를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cost effective analysis를 한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항상 하는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고 밸런스 있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게 이슈고 매스 프로덕션 하나만 들고 가서 이야기를 했다가는 뭐 일단 뭐 CR도 안 먹히고요. 그리고 약간 이상한 얘기로 자꾸 흘러가니까 이건 매스 프로덕션 뭐 좋아하는 거는 엑셀로 바꿔가지고 하는 무슨 뭐 그냥 아무나 하는 거지. 길거리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랑은 좀 틀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오토매틱 아이언 제너레이션이 유용한 툴킷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주는 거지 뭐 이걸 뭐 대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새롭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그 스위스 우리 맥가이버 칼의 비유를 했어요. 여기도 좀 써먹을 수 있고 저기 갖고 있으면 유용하잖아요.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써먹어서 여러 가지 용도 다용도의 칼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비유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를 한 거고, 네, History of Automatic RM Generation이 next section인데, 네, next section이네요. 지금, 시간이 한 10분 남았으니까, 일단 stop sharing을 하고, 리코딩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위를 조절하신 다음에 한 10분간 질문 답변 하시죠. 좀 도움이 됐나요? 별로 도움이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조용한 거 보니까. 제가 원래 Assessment Engineering 수업을 할 때에 네, 이렇게 해서 한 세션이 한 1시간 정도 해요. 40분 정도 하고, 디스커션 하고, 읽을 거 읽고, 그래서 요게 아마 2주차 정도 수업, 4번 한 거 정도, 2번 정도 한 거 될 것 같네요. 네, 뭐, 디스커션을 많이 하니까, 네, 페이퍼 읽어가지고 하고. 질문사항 없으세요? 너무 명료한가요? 너무 당연하고. 비디오 만들어가지고 바깥으로 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또 얘기하면 또 뭐 말 길어지고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조목조목 바깥으로 다 빼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지금 그 AIG 관련된 비디오가 한 20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부분 길게 설명하는 거는 바깥으로 다 뺀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속도감 있게 탁탁탁탁 넘어가지. 안 그러면 막 뒤로 돌아가가지고 계속 저도 막 계속 리피스를 하니까. 하여튼. 예전에 저희들이 한 2, 3주 동안, 네. 2, 3주 아니죠.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디스커션 해왔던 내용들을 갖다가 좀 더 요약하는 분위기라서, 네. 뭐, 특별한 어떤, 뭐, 퀘스천보다는 그냥 요약이 잘 됐고, 네. 이런 게 또 조언점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까지. 그리고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파워포인트 자체를 공유를 했으니까 그냥 나중에 링크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강의하실 때 이제 리터처 리뷰 다 있고 요 내용들이 있으니까 본인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하셔 쓰시면 되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책도 나오겠죠. 네. 지금 에디티드 볼륨은 막 한 20, 30명이 쓴 책이기 때문에 톤도 틀리고 중복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AIG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뺄 거 빼고 네. 리던던스 없이 이렇게 톤을 맞춰서 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 이번에 사바티칼이니까 뭐
그죠. 정리가 되겠죠. 뭐 좀 이렇게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많았다거나 환상을 너무 깬 건 아닌가요, 제가? 에이즈에 대해서. 일단 뭐 준비하느라고 응? 응?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다, 통역이. 아니요, 뭘, 아니 근데 이게 쪼개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중복 없이 쪼개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 이게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덕지덕지 많아지기만 하고 간결한 맛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없애는 작업 많이 해서 한 강의 프레젠테이션의 50%는 파워포인트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쓸데없는 거 다 빼는 거예요. 빼고 날리고 없애고 그래서 막 내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바람에 뭐 어쩔 수 없죠. 바로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네. 전체적으로 아까 AIG가 다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여러 개 또 available 하다는 것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나름대로 우리가 그 교육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테크놀로지의 어떤 접근이라는 게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분류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또 뭐 예를 들어서 교육학자니까 뭐 사이코메트릭이나 어세스먼트나 뭐 고작 해봐야 어떤 컨텐츠 에리아 하나 정도의 엑스퍼티를 가지고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AIG라는 게 활용이 되기 위해서 정말 컴퓨터 사이언스나 그쪽에서 이 팀이 구성되어야만 되는 거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우리가 왜냐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조금 더 보여주겠지만 회사들 그냥 씁니다. 숫자 바꾸는 거는 뭐 칸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회사들에서 자기네들 만든 숫자는 바꾸고 하는 게 쉬우니까. 예. 뭐 그 엔지니어들 빵빵한데 그게 무슨 알고리즘이겠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래프도 나오고 뭐 조금 이렇게 바뀌게끔 하고 맥그로힐, 알렉스나 뭐 이런 거 보면 아 이게 다 디지털로 다 이렇게 바꿔서 이미 하는구나라고 다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것들이 자기네들 필요하니까 이제 엔지니어가 있는 사람들은 해다가 쓰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하는 거는 그거를 해서 돈을 받잖아요. 저 이제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원가가 잘 안 나오는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해도. 그리고 뭐 어떻게 했는지도 잘 뭐 얘기 안 해도 되고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데 자기 비즈니스를 자기가 하는 사람이다. 내가 문항 만들어 내가 지금 서비스를 하는 친구들은 어니스트하게 어떻게 했는지 이게 보여요, 또. 어차피 엔지니어들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테스트 시큐리티를 강조를 하면서 과도하게 지금 서머티브를 하면 서머티브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포머티브나 러닝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문항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온라인으로 매스 딜리버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뭐 테스트 시큐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캐리오버 이펙트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같은 문항 계속해가 학습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할 때마다 새로운 거, 프레시한 걸 줘야 되잖아요. 예. 그 뭐 그 위에 얘가 뭐 그래야지 이게 러닝이 어떻게 되는지 매저를 해내는데 제대로 매저를 해내는데 리피티드 매저 상황에서 예.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시스코나 뭐 이야기를 저랑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제 그거를 되어 있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테스팅 컴퍼니랑은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저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대로 밖으로 뭐 건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학습 분석으로 가야 되겠다 뭐 근데 그걸 좀 밸리드하게 하고 싶다 나는 정말로 이 아이템 뱅크 자체를 모더나이즈 하고 싶다 뭐 어떤 데는 포머티브를 정말 제대로 해줄 수 있게끔 하려면 문항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실제 러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AIG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고 엔지니어들 하이어해서 그냥 하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고. 러닝 컴퍼니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ACT 같은 경우는
테스팅에서 러닝으로 가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관심을 이제 두는 거지. 러닝으로 안 가겠다는 회사들은 그냥 그대로 깔고 뭉개고 앉아가지고 시험 팔아가지고 돈 버그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막 아, 하이스테이크 테스트에서 이거 쓰냐 안 쓰냐 막 이렇게 이제 박서희 씨 물어보잖아요. 뭐 안 써도 저는 상관없어요. 하이스테이크에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이 학습을 도와주려고 하는 어세스먼트를 하시는 분들이 AIG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이름도 테스팅 웬만하면 안 씁니다. 항상 어세스먼트라고 쓰려고 해요. 그러면 그 뭐 학습 도와주는 게 저는 똑같은 기술이라도 훨씬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 순위 매기는 거 뭐 그만 매기면 됐지. 그저 그 정도 정확하면 됐어요. 뭐 얼마나 더 정확해야 돼 애들 순위 매기는 게. 그렇잖아. 저는 뭐 개인적인 필라소피는 그렇습니다. 1분 남았네요. 없으면 여기서 할까요? 여기 그만할까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쭉 하다가 제가 렉처 또 준비해서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